네,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에서 이 레드마인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시스템 관리자에게 필요한 수업이고요. 이번 수업은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예,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버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만약에 리눅스에서 직접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생활 코딩의 수업 중에 리눅스 수업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으로 들어가 보시면 리눅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수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눅스에서 정확하게는 우분투에서 레드마인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뭐 우분투가 아니라도 리눅스 계열이라면 예, 설치하는 방법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제가 쉘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코딩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이 레드마인을 설치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우분투를 설치하고 뭐 특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의 깔끔한 우분투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편의상 분할을 했고요. 여기 왼쪽 오른쪽 쉘과 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LAMP 즉 리눅스 아파치, MySQL, PHP를 이렇게 이야기해서 LAMP라고 하죠. 이 중에서 PHP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리눅스, 그 아파치와 MySQL을 설치하는데 보통 같이 세트로 설치하면 편하기 때문에 LAMP 서버를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카피해서 앞에 수두를 붙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지금 뭐, 좀 문자가 좀 깨지네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있는 요 과정이 다 지나가면 MySQL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MySQL의 패스워드, 루트 사용자, 즉 관리자의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더 입력하고요. 그러면 MySQL을 설치하고 또 아파치 PHP도 함께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패신저 아파치 모듈이라는 것을 설치하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역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 자, Yes를 누르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인스톨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과정이에요. 최신 버전을 레드마인 설치하고 싶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라고 적혀있죠. 그냥 이걸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을 카피해서 이 소스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저장소를 추가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pt-get의 업데이트 명령을 실행시켜서 이 변경된 소스를 반영해 줘야 됩니다. 소스 저장소죠, 정확하게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pt-get install redmine과 redmine mysql은 redmine을 설치하겠다라는 뜻이고 redmine mysql은 redmine과 mysql이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이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예, 설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카피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인스톨이 진행이 되죠. 뭐 만약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다면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방화벽을 우회하는 방법을 예, 사용을 하시겠고요. 그거는 이번 수업의 범위를 넘어가니까 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레드마인은 이 유저 루트 밑에 있는 유저 그리고 쉐어 그 밑에 있는 레드마인에 설치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들은 etc 밑에 레드마인에 설치가 된다라는 정보가 이렇게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통 우분투에서는 이바 밑에, 따따따 밑에, 어떤 웹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여러 그, 루트 다큐멘트, 그니까 그, 바 밑에, 따따따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레드마인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레드마인을 바, 따따따 밑에 레드마인이라고 하는 심볼릭 링크로 링크를 걸어주는 명령입니다. 자, 요거를 카피해서, 실행하기 전에
레드마인이 지금 뒤에 설치가 다 끝났으니까 다시 뒤로 넘어가서 요걸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yes라고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는데 우리는 MySQL에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MySQL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password of the database administrative user라고 되어 있죠. 즉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의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를 입력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그 패스워드를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입력하면 레드마인 설치가 진행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레드마인 설치가 다 끝났고요. 방금 제가 설치하는 동안에 설명드렸던 이 심볼릭 링크로 바따따따 밑에 레드마인이라는 디렉토리에 심볼릭 링크를 걸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바따따따 밑에 보시면 레드마인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고 이 디렉토리는 유저 밑에, 쉐어 밑에, 레드마인 밑에 퍼블릭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와 심볼릭 링크로 예 연결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패신저라고 하는 아파치의 모듈이 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치의 실행 권한인 따따따 데이터로 이 설정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파일 있죠?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파일을 엽니다. 자, sudo 앞에 붙여야죠. 그리고 sudo vidc.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아파치를 처음 설치하면 이 변경이 아니라 그냥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호스트를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특정한 디렉토리로 접근을 했을 때 이 레드마인을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파일 있죠? 이 etc 밑에 apache2 밑에 site available 밑에 default라고 하는 디렉토리 그 위치에 있는 파일을 수정을 합니다. 자, sudo 하고요. vi 한 다음에 요 파일을 입력해서 이 제 밑으로 들어간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방금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도메인과 이 레드마인을 연결하고 싶다. 특정한 도메인으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레드마인을 실행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버추얼호스트와 관련된 설정을 참고하셔서 세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패신저 모듈을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 여기 있는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패신저 모듈이 뭐 이미 활성화되었다라는 뜻인데 어쨌든 활성화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아파치를 재시작하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아파치가 재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드마인에 접속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리눅스가 IP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ipconfig를 실행을 하면 현재 이 리눅스의 이 랜카드의 IP를 알 수가 있죠. 192.168.11.136번이죠. 그럼 이걸 카피해서 저 같은 경우 현재 이걸 가상머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브라우저로 여기 있는 요 IP를 입력한 다음에 뒤에다가 슬래시를 하고요. redmine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처음 최초 한번 실행할 때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게 특성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런 화면이 나오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레드마인을 여러분의 그 시스템에 설치를 한 겁니다.